PC 튜닝은 왜 하는 걸까요?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접한 정답이라면 그것은 관심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함축된다고 생각합니다. PC 튜닝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이전 챕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용하는 PC를 내 입맛대로 꾸며 쓰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남들과는 좀 차별화된 나만의 PC를 구성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. 결국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관심이라는 하나의 의미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버클럭은 왜 하나요?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더 빠른 성능을 내기 위한 거는 맞지 않나요? 인텔이 제시하는 기본 성능보다. 튜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 최종적인 목적이야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본 상태보다는 변화를 줘서 좀 더 예쁘게 좀 더 화려하게 꾸며서 사용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오버클럭을 소개할 때 익스트림 오버클럭이랑 대중적인 오버클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. 제가 볼 때는 튜닝이라는 분야도 오버클럭이랑 똑같다고 생각됩니다. 세상에 상품으로 존재하지 않는 걸 가공해서 튜닝에 사용하는 익스트림 튜닝, 뭐 혹은 이제 하드코어 튜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튜닝적인 요소를 포함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없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쪽 튜닝,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뭐 기성품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쉽게 꾸밀 수 있는 튜닝,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. 익스트림 오버클럭을 할 때 뭐 오버클럭커라고 해서 뭐 내가 익스트림 오버클럭을 한다 꼭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진정한 오버클럭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. 오버클럭 자체를 즐기고 이미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뭐 그 어떤 성공 여부라든가 오버클럭 폭 여부를 떠나서 이미 오버클럭커라고 저희들은 부르니까 튜닝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꼭 뭐 없는 걸 만들어내기 위한 특별한 환경, 작업 환경, 그 다음에 뭐 설비, 장비들이 갖춰지지 않아도 뭐 CAD 같은 걸 다루지 못해도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나만을 위한 튜닝적인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이긴 한데 모든 대중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. 익스트림 튜닝 라이프를 살고 있는 뭐 장인들의 도움을 받던지 혹은 이제 기성품들, 그러니까 튜닝용이라고 나와 있는 제품들을 조합을 해서도 충분히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고 또 멋지게 시스템을 꾸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